1번에서 2번으로 진행한 건데 오히려 1번이 나아 보여요. 색감이 많이 들어간 건 있어요. 색감이 많이 들어가서 좋아 보이는데 크게 달라진 게 안 느껴지는 이유는 시선의 흐름이 여기에 뭉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만 지금 모여 있어요. 이쪽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여기서만 시선이 뭉쳐 있어요. 그 다음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어서 볼 것들이 충분히 없는 거죠. 저라면은 여기서는 이미 할 게 없어요. 굉장히 묘사력도 좋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잘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이제 뭉쳐둔 시선을 어디로 뺄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저 여기서 빛을 받는 머리카락도 있을 거고요. 저는 오히려 이 허리가 대비가 살아있을 때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허벅지의 형태는 살아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형태가 죽었어요. 형태가 안 보이죠? 여기도 형태를 살려주면은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네요. 어둡다고 해도 이쪽에 빛을 조금씩 조금씩 흩뿌려주는 거예요. 대비를 계속 주는 거죠. 그리고 요 해파리 친구도 저는 차라리 조금 더 살아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한테 시선이 너무 가지 않게 이제 여기 필터를 보시면은 살짝 블러를 써주면 공간감이 확실히 생기면서 이제 레이어가 쌓이죠. 그림에서 중요한 거는 레이어를 쌓아야 돼요. 캐릭터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 앞에 다른 오브젝트가 있고요, 이 뒤에 또 다른 오브젝트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공간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일러스트를 볼 때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게 되죠. 이 해파리에 너무 시선이 갈까봐 일부러 이게 죽여주셨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채워주면은 오히려 시선이 갈 방향을 찾아내죠. 맨 처음 이쪽을 보게 되고요. 시선을 빛을 따라서 흘러흘러 가다가 이렇게 해파리 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러스트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이동시키게 하겠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만 살려주면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 능력이나 이런 거는 충분해서 어떻게 내가 시선을 이동을 시킬지 레이아웃 구성을 조금만 배우시면은 굉장히 빨리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